알고 보면 우리의 뇌는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행복으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뇌에선 신뢰와 애착의 옥시토신이 충만해지고 남편의 뇌에선 바닥났던 테스토스테론이 왕성하게 분비되면서 감정으로 흥분됐던 편도체도 진정됩니다. 변연계가 과잉 활성화될 감정에 치우치고 전두엽이 미성숙해 충동 조절이 어렵던 아이들의 뇌는 부모의 이해와 도움으로 조화와 균형을 찾게 되겠죠. 이렇게 가족 모두 감정의 뇌와 이성의 뇌가 하모니를 이루며 사랑의 회로가 활성화된다면 여러분의 행복 내비게이션은 일단 경로 탐색을 훌륭하게 마친 셈입니다. 한 잔 주세요. 저기 따뜻한 걸로. 그렇게만 된다면 조금 전 엉망이 됐던 이 식탁이 이렇게 경로가 바뀔 수도 있겠죠? 때때로 생기는 갈등과 불화는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할 때 생기는 법이죠. 행복을 만드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고 자기 자신 안에 있다는 사실. 그것은 바로 경험과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한 우리의 뇌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자, 여러분이 맞춰놓은 인생 내비게이션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